82조 원! 한동안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식 하나 있었지요. 바로 마소와 액벌의 인수 합병 전쟁.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온갖 국가들이 총천연색으로다가 겐세이를 놓던 마소와 액벌 세기의 인수 합병. 그들의 마침표는 도대체 어떻게 찍혔을까? 주식백과에서 마소 액벌 인수 합병 소식 총정리 지금 바로 털어봅니다. 재작년 초 2022년 1월 18일 게임업계에 대형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IT계의 큰형님 마이크로소프트가 쇼핑 한번 거하게 지른 거지. 마소가 액부를 무려 687억 달러, 당시 한화로는 80조 원에 달하는 인수합병을 발표해서 아주 게임업계에 난리가 났었어. 당시 마소의 발표에 의하면 1년 반, 그러니까 23년 6월쯤 절차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험난한 반대 세력이 러시에 마소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혼 반대일세. 처음으로 치고 나온 놈이 누구냐? 바로 액박의 마소 게이밍과 영혼의 라이벌 플스의 소니. 서드파티 게임 중 킬링타임용 효자 게임 콜 오브 듀티를 두 눈 뜨고 마소 진영에 그대로 뺏기게 생겼던 소니는 그게 너무 싫었던 나머지 눈에 불을 켜고 마소 액불 인수 얘기만 나오면 귀신같이 나타나갖고 번번이 태클질을 걸어 이어서 빅테크 기업들 조지려고 역시 눈에 쌍심지를 부라리고 있던 영국, 미국, 유럽 시장 규제 기관들까지 환장의 콜라보를 시작. 덕분에 마소와 액불의 인수 합병 쇼는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었다. 특히 그 영국의 시장조사국,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랑 비슷한 기관인 CMA는 소니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소와 액불의 합병을 막아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빅테크 저승사자 리나칸이 버티고 있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 또한 그들의 하나됨을 열심히 저지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한 부국장급 직원이 이런 트윗을 올린겨 우리 위원회는 다른 콘솔 내 플레이스테이션 포함에서 콜옵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그 마소 진영에서는 빡 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이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마소 액불 인수합병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척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영국과 미국의 규제기관들은 한술 더 뜨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시장조사국 CMA는 심화조사에 들어간 상태였고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마저 그 무서운 반독점법으로 법원에 제소하는 등 아주 숨막히는 겐세이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마소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것인가? 이렇게 2022년까지는 분명 분위기가 마소와 액불 쪽에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2023년 중반이 되면서 분위기가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23년 3월 28일 일본의 공정위원회 JFTC가 마소의 액불 인수를 승인하거든요. 마소 액박의 가장 큰 경쟁자 플스의 소니가 바로 일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수 승인이 이렇게 빠르게 나왔다? 이거 완전 마소 액불 인수 합병의 호재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많았었지요. 이 예측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2023년 5월 15일 반대 3대 장 중에 하나였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수 승인해야겠지? 마소의 손을 들어줬거든. 이때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규제기관들이 태클을 걸던 부분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게이밍. 마소가 액박 게임 패스로 안 그래도 클라우드 게이밍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액불의 게임들까지 마소의 손에 들어간다면 클라우드 게이밍 분야에서 독점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인수 반대파들의 논리였다는 거. 아니 웃긴 게 게임업계 전체에서 그거 뭐 클라우드 게이밍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얼마나 된다고 시비를 털고 앉았어. 일반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그야말로 태클을 위한 태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솔직히 주식분들 중에서도 클라우드 게이밍 그거 하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마소가 어떻게 했다?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다양한 여러 기업들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야. 음? 우리가 클라우드 독점이라고? 어 알았어, 우리 라이선스 다 나눠줄게. 이제 독점 아니지? 아 그래서 유럽연합 게이머들은 다양한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에서 액불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됐지요. 아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반대할 명분 없어진 거고요. 미국, 영국, 유럽 세 규제기관 중에 가장 먼저 유럽연합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한 마소는 한숨 크게 돌릴 수 있게 되었지요. 같은 달 5월 30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마소 액불 인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합니다. 마소와 액불이 개발 배급하는 게임들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작고 경쟁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 점검하자면 주요 국가 중에 한국, 일본, 유럽은 패스 성공. 이제 남은 것은 빅테크 저승 사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이번 거래에 이상하게 유독 눈에 불을 켜고 딴지를 걸고 있는 영국의 시장조사국 CMA. 과연 마소는 이 영리를 뚫고 거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가?
2023년 7월 11일 지금까지 마소와 액불에게 불리해 보이던 전황이 한 방에 뒤집어지는 판결이 공개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 콜 오브 듀티 및 기타 액불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 이번 소송은 단지 인수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일 뿐이었고 마소와 액불의 인수합병이 독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반독점법 본안 소송이 남아있어서 마소 액불 진영의 완전한 승리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였지요. 하지만 어쨌든 이번 소송에서 판사가 FTC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문에 또박또박 한 글자씩 써버렸거든. 한나라 그것도 미국의 사법기관에서 마소와 액불의 손을 번쩍 치켜 올려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거 다른 나라와 다른 기관에서도 절대 무시할 수 없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역시 마소 액불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던 영국의 CMA 또한 진행하고 있던 법적 절차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소와 액불에게 승리가 눈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 쐐기가 박힌 것은 바로 나흘 후인 7월 15일 승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FTC는 본안 소송인 반독점법에서도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했는지 반독점 소송을 철회해버려요. 아무래도 가처분 신청 패소와 더불어서 리나 칸에게 쏟아지던 정치적 압박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번 사태 때문에 당시 FTC 수장 리나 칸에게 아니 왜 우리 자국 기업 괴롭히고 소니 같은 일본 기업 좋은 일만 하냐 라는 질타가 미 국회의원들한테서 쏟아졌었거든. 강력하게 반대하던 미 역류 규제기관 중 벌써 유럽 미국 두 곳이 없어져버렸 2023년 7월 16일 마소 액불 인수 합병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자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했던 소니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맙니다. 마소 액불은 앞으로 10년 동안 소니의 플스에 콜옵을 발매해준다 라는 계약에 소니는 서명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그래 내가 졌다 니들 한몸 되는 거 이제 방해 안 하겠다 대신 플스에 10년 콜옵 공급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본전이라도 잡기 위해 소니는 결국 백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미국 증시 나스닥 100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종목이 없어져요. 이건 뭔 소리다? 이제 마소 액불 인수가 임박했다는 신호다. 그리고 마참내 2023년 10월 13일 영국 시장조사국 CMA의 최종 허가가 진행됩니다. 영국 CMA는 마지막까지 마소 액불 인수합병을 반대하던 곳이었는데요. 그들의 반대 논거가 뭐였냐? 바로 또라우드 게이밍! 마소는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맺다가 아예 더 큰 친구를 끌어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각글화 한글화의 유황수 유비소프트! 마소는 클라우드 게임 판권을 유비소프트에 15년간 넘기기로 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 수정안을 받아든 영국 CMA는 더 이상 마소 액불 인수합병을 거절할 명분이 남아있질 않았지요. 따라서 다음날인 10월 14일 마소 액불 인수합병의 모든 절차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선언이 올라왔습니다. 687억 달러짜리 인수합병이었는데요. 원래 우리나라 돈으로 82조인가 그랬지요. 근데 환율이 올라서 이제 92조 됐어. 이로써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합의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한몸이 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야 이거 뭐 기나긴 여정이었다 그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합쳐진 다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마소와 액불의 합병 이후 어떤 것들이 변했고 또 변할 예정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액티비전 블리자드 게임들이 액박 게임 패스에 추가되겠지요. 게임 패스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구독형 게임 서비스인데 인수 과정이 오래 걸려서 액박 게임 패스에 액불 게임들 추가는 2024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마소는 밝혔었는데요. 드디어 그 액박 게임 패스에 추가될 첫 번째 액불 게임이 공개됐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디아블로 4. Greetings. 인수합병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지요. 바로 구조 조정. 당연히 회사끼리 합치는데 겹치는 분야의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요. 게다가 미국은 해고가 아주 쉬운 나라지요. 아침에 딱 출근해 보면 매일 하나 뛰고 와 있고 오늘부터 넌 우리 직원 아님 이러는 데가 미국이잖아. 아니나 다를까 2024년 1월 26일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부문에서 약 1900여 명을 감축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이는 마소 게임 부문 전체 직원 2만 2천 명 중에 약 9%에 해당하는 규모지요. 마소뿐만 아니라 액불 쪽에서도 대규모 구조 조정이 감행되었습니다. 특히 e스포츠 인력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요. 아무래도 마소는 액불이 직접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나 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액불 게임의 e스포츠들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대회가 아니라 각 지역의 파트너사와 협업해서 개방형 토너먼트 형식의 e스포츠 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거든. 얼마 전에 G10백과에서 숙제했던 WDG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액불이 직접 주관하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만큼 e스포츠 전담 인력들은 대폭 해고됐다는 것. 또한 블리자드 사장이었던 마이크 이바라 또한 퇴사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이바라는 2019년 블리자드에 합류하기 전까지 거진 20년 동안 마소에서 근무하던 베테랑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친정에 돌아오자마자 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게다가 블리자드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앨런 애덤 또한 퇴사. 애덤은 마이크 모하인 프랭크 피어스와 함께 블리자드의 전신 실리콘 앤 시냅스를 공동 설립한 인물이잖아. 그런데 이번에 그가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블자에 더 이상 공동 창업자들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기 근속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새 얼굴들로 채워지게 될 블리자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 혹은 걱정해보는 맛이 쏠쏠하겠군요. 수많은 평지풍파를 겪고 있는 마소와 액불, 과연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지금까지 마소와 액불의 인수합병 마무리 소식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